여리고 착한 신인 가수 남영주가 가요계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. 여리고 착해서로 데뷔한 신인 가수 남영주입니다. 남영주의 첫 번째 타이틀곡 여리고 착해서는 CN블루의 이종현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는데요. 종현 선배님께서도 아 이거 너무 영주랑 잘 맞는 것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제 목소리와 어떤 감성에 맞춰서 가사랑 편곡 다 맞춰서 해주셨어요. 타이틀로 딱 나가게 됐다고 했을 때 엄청 좋아했었어요. 여리고 착해서 맘을 다쳐요. 사랑이 무서워서 자꾸만 피하는 나도 날 모르겠어요. 남영주는 데뷔와 동시에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21kg을 감량해 숱한 화제를 모았습니다. 정말 먹을 거 하나로 이게 이렇게까지 힘들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도 욕심이 있었고 뭔가 정말 이제 제대로 가수로서 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. 정말. 앞서 남영주는 SBS 오디션 프로그램 K-POP 스타 3에서 키스 퍼포먼스를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. 당시 출연자 중 제일 먼저 화려한 시작을 알린 남영주에게 데뷔 소감도 들어봤습니다. 정말 너무 재밌어요. 정말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도 재밌고 음악방송에 나가서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 재밌고 계속 가야 될 텐데 항상 한결같이 겸손할 수 있는 노력하는 솔직한 가수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.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발 한 발 꿈을 향해 전진하는 남영주. 그가 보여줄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. Y스타 조수입니다.